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껐었네요. 저번 시간은 사실 메인 퀘스트를 위주로 했고요. 메인 퀘스트 깨고 두 개가 또 생겼죠. 그리고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지금 가문으로 보시면은 포더와 알리시카를 구했고요. 얘 둘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알리시카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많이 올라갔네요. 노즈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해서 동료로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에 노진이가 포함이 돼 있죠. 형제 형제 하면서 구해준이 갑자기 대장이라고 부르면서 임금을 가장 많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허르가 더 강한데 허르가 더덜 받고 있어요. 어찌됐건 공방을 하나 지어서 오늘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계속 임금 문제로 다 노진 때문이군요. 노진이 임금의 반 정도를 가져가고 있군요. 고생이었는데 이번에 좀 공방을 지을 돈을 모아야겠네요. 우선 공방을 지으려면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으로 왔습니다. 도시로 왔어요. 공방을 사고 싶소. 13,000원이요? 이 공방을 사고 싶소. 13,000원이요? 아, 좀싼거 없나? 벨벳 직조장. 저기요, 공방을 사고 싶소. 13,000원으로 통일한 거요? 아, 이거 살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어떡하지? 메인이나 낄까요? 나중 일이 될것 같고요. 일단 임무부터 해결을 하죠. 오다 가다가 계속 산적 도적 사냥하면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메인만 깨면은 중간에 전투 한번 넣어줘야지 영상이 좀 깔끔하더라고요. 마루나스. 어디 보자. 에피크로테아 바로 앞이네? 마루나스가 조금, 멀지도 않네요. 에피크로테아에서 뭐 하면 되지? 이스티아나를 찾아야 되네요. 그냥 여기 고정으로 있나 보죠? 뭐 따로 정보가 안 뜨는 거 보니까. 가죠. 해적단 9명 이길 수 있을까? 껴. 온다 온다. 어택! 이거 이길 수 있나? 아이고 아이고. 그만 막어. 방패 겁나 잘 써. 뭐야? 오, 해적단 겁나 셉니다. 방패도 다 색깔 깔맞춤이고. 겁나 강해. 겁나 잘 막아. 방패 깨질 때까지 막았어. 막지 마, 이씨. 그만 막아. 그만 막아. 진짜 겁나 셉니다. 근데 다 잡은 거 아닌가? 두명 남았네요. 치키. 겁나 잘 싸워. 뭐야? 그만 막아. 오. 오, 겁나 잘 먹어. 뭐야? 해적 단장이었구나. 스터지아 농민을 손에 넣었습니다. 얘네들 장비는 좀 쓸만할라나? 투척도끼도 나왔어요. 먹을 것도 나왔고요. 네, 별로네.
예죠? 이스티아나 대화하죠. 미안하오. 당신은 모르는 사람 같군. 난 도바라고 하오. 내 이름은 이스티아나일세. 어쩌면 이미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나도 커다란 힘을 휘둘렀지만 지금은 어쨌든 자네가 내게 뭘 원하는지 알고 싶군. So what brings you 내가 here? 칼라디아 뭐라고 했나요? 내가 칼라디아의 용의 깃발 조각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소. Is that true? 오. You may have one piece of the banner, but it's of little use in itself. You'll have to find the other parts. But once you can bring together the pieces, you'll have something of tremendous value. 와, 더빙되어 있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닌가요? 조각을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찾아서 하나로 모으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Banner of Calradius is part of a legend. 왜 하다 말아요? 칼로디어스의 깃발은 전설의 일부일세. 칼로디어스가 작은 망명자무리를 이끌고 이곳으로 정착하러 왔을 때 들고 온 것이라 전해지지. 또 전설에 따르면 그 깃발은 칼라디오스의 진정한 아들 아니면 딸에게 들려있는 한 그는 절대 전장에서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네. 지금껏 나타난 적은 없지만 말일세. 오, 뭐 보너스 능력 같은 거 주나? 판타지적인 요소 있나요? 물론 우리의 영광스러운 군대는 수많은 패배를 겪어왔지만 그건 지휘관과 황제들이 진정한 아들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 영리한 전설 같으니 어린아이라도 꿰뚫어 볼수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고귀한 거짓말을 결국 꿰뚫어 보려고 하지 않을 걸세. 참 다행인 일이야. 그래서 이걸 살 사람을 찾는 걸 도와주겠소. 아, 팔 생각인가 봅니다. 살 사람이라고 더 크게 생각해봐. 이것만은 말해주지. 만약 자네가 잃어버린 조각들을 모을 수 있다면 나는 자네가 그것을 유용하게 쓰도록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네. 드래곤볼 찾으라는 거죠.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Before I 자네에게 reveal that information to you, I need to know more about your intentions. 자네에게 정보를 밝히기 전에 자네 의도에 대해 더 알아야겠네. 그 깃발은 제국을 재건할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 나는 네르체스 황제의 측근이었네. 내가 여성이라 공식적으로 나는 그의 첩보관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게 내 역할이었지. 나는 네르체스 황제를 좋아했고 그의 신뢰는 매우 감사했지만 그는 좋은 황제가 아니었어. 너무 고집 세고 원칙적이었거든. 어쩌면 그를 독살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 무서운 말을 하네. 내가 누구보다도 제국을 살아있게 한 거짓말과 잔인한 짓을 대해 잘 알고 있다고만 해두지. 하지만 내가 10년 동안 네르체스를 섬기며 저지른 살인의 수를 왜 이렇게 글이 잘안 보이지? 수를 전부 합해도 어느 군대가 도저히 습격했을 때한 시간 만에 나온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해. 생각보다 많이 안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 제국엔 특별한 게 없어. 이 하찮은 왕과 칸과 술탄들 중 누구라도 운이 좋으면 칼라디아를 정복해 우리처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해냈다는 것이지. 우리의 가장 큰 범죄는 과거 일이요. 이미 하늘은 돌이키지 않는 게 좋소. 용의 깃발 모으기 떴네요. 그래, 자네가 제국을 구하기 위해 깃발을 쓰기로 했다면 내가 아는 걸 말해주겠네. 하지만 자네가 나아가는 것이 아닌 돌아가고자 한다면 난 자네를 돕지 않을 거야. 제국을 위해서 깃발을 쓰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Good. Then I will tell you what I know. I 다른 have조각에 대해 about들은 one 적이 other 있대요? piece. I do not know where the other pieces are. You may need to keep searching for them. 들은 적 있다 그래놓고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봐야 될 거라는 말은 뭘까요? When you have recovered all the pieces, 아, return 조각을 to 전부 me and 모았을 I'll 때 help you 사용할 수 find the 있게 others. 해준대요. 오, 중요한 역할 하고 있네. 생각보다 좀 뭔가 판타지적인 느낌도 나고요. 근데 효과 같은 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금색으로 떠 있는데 볼까요? 다음 깃발 조각을 찾을 수 있는 은신처를 찾으십시오. 조각이 3개밖에 안 돼? 금방 모을 것 같네요? 의뢰인의 노천이가 왜떠 있는 걸까? 여기서 이제 아르자고스도 만나죠. 깃발 조각은 어떻게 뜨는 거지, 그러면은? 아, 저기 있네. 은신처가 바로 옆에 있네. 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제 캐릭터가 파워업을 했는지. 왜 이렇게 세졌어요? 아니, 이 정도로 파워업했다고? 활력? 아, 이거 3개나 있는데 어디다 줄지 좀 고민되네요. 딱히 주고 싶은 게 전혀 없어서 활에다 아예 줘버릴까? 양손무게나 찍죠.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 양손무게 사용 시 기병을 상대로 하는 데미지가 50% 증가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끄는 진영이 보병이 탈 것에 가는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와, 좋네요. 좋은데?
이거 있으면은 기병 안 쓰고 보병으로 기병을 상대할 수 있겠네. 근데 10%는 좀 적네요, 솔직히 말해서. 방패 EP는 양손 무기의 피해가 40% 증가합니다. 와, 아까 해적. 당시 지휘하고 있는 보병이 방패 주는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땡기는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실드 브레이커로. 다른 애들은 괜찮나? 다른 애들은 없나 보네요. 하르가 숙련도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조금씩.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하르한테. 인신처 가죠. 공격!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허루랑 노잼 안 끼는 거 뭐야? 뀨! 바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은신처 깨는 건다 비슷하니까. 어우, 깜짝이야, 뭐야? 아, 잠깐만, 진짜!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 존나 아프네. 죽을 뻔했네. 너희가 다 해야겠다. 안 되겠다, 나. 오, 야, 두창 온다. 오! 보병아. 두창은 역시 위험해. 방금 맞을 뻔한 건가요? 다 잡았니? 했다. 대장끼리 한번 붙는 게 어때? 꺼져. 어디서? 물량으로 제압한다. 투창 대신 맞아줘. 그렇지, 잘했어. 혼내줘. 물량의 힘을 보여줘. 물량의 힘을 보여줘. 오케이. 노상강도 주었습니다. 줍줍. 깃발이 어딨죠? 깃발은 여기서 뜨는 게 아닌가? 뭐예요? 어! 됐다. 두 번째 깃발 조각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찾지? 매력 기술 점수 올라갔어요. 은신처 안 사라지네? 떠나기. 어디서 저... 아, 마루나스 가서 대화하면 알려줄라나? 일단은 이동을 하죠. 오! 나 정신 나갔나봐. 코앞에 있는데 돌멩이 던지네. 이리 와. 이리 와. 자, 마루나스로 왔습니다. 아르자고스, 너였니? 어디 보자. 아르자고스 맞네요. 나는 도바라고 하오. 내가 아르자고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테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두게 내 제국의 애완견으로서의 삶은 애전령에 이미 끝났다네. 자넨 누구 내게 뭘 가져왔나? 내가 칼라디아 용의 깃발 조각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소. 그게 사실인가? 흥미롭군. 깃발 조각 하나만은 별 쓸모가 없네. 다른 부분을 찾게 조각들을 모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면 엄청난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소? 칼라디아의 깃발은 전설의 일부일세. 그건 위대한 칼라디오스가 처음 사람들을 이끌고 이 땅에 도래하여 정복하며 약탈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깃발이라고 전해지지. 전설에 따르면 칼라디오스의 진정한 아들이 이끄는 군대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네. 편리한 전설이지 안 그런가? 물론 칼라디아에서 여러 번의 패배가 칼라이디아인들은 여러 번 패배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아들들이 아니라고 그랬을 걸세. 그래도 그게 제국의 힘과 인내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지. 이거 그럼 이걸 살 사람 찾는 걸 도와주겠어. 살 사람이라고?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는데. 조각들은 어디서 찾아? 뭔가 대화 내용이 비슷하네요. 전에 만났던 NPC랑. 나는 대답하기 전에 우리에 대해 서로 더잘 알아야겠네. 나는 자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군. 나는 제국의 시민이었네. 나는 제국 군대의 사령관이었지. 하지만 난 제국의 사람이 아닐세. 나는 세간의 팔라이크라고 불리는 민족 출신일세. 팔라이크는 몇몇 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언어이지. 팔라이크라는 단어마저 제국의 표현일세. 우리가 누군지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제국은 파괴한 데서 천재적이네. 언어와 전통 그리고 신을 부수는 데 말일세. 우리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우리 아이들을 앗아가지. 아무것도 팔라이크 사람들을 돌려놓지 못하네. 그들은 이제 제국민이야.
하지만 우리의 재단과 요새를 파괴한 자들이 살아 번영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과 신들, 그리고 우리 기억에 대한 모독일세. 아, 제국인들을 싫어하네요. 나는 제국이 내전으로 무너지는 꼴을 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고 맹세했네. 그리고 내 말을 믿게. 내가 그 깃발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네. 여기도 동의하죠. 제국을 위해서 깃발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멸망하는 꼴도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좋아,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지. 다른 조각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네. 난 다른 조각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네. 자네가 계속 찾아다녀야 할게요. 조각을 전부 모으면 내게 돌아오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아, 선택지네. 제국을 위해 살지, 제국을 멸망시킬지, 그런 거죠? 재밌게 됐네요. 바로 옆이네. 자, 공격. 이번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번엔 노존? 노준? 아, 꼈네요. 가죠. 이름 이상한데. 노키존이야? 이번에 수창 맞으면 한 방에 갈라나? 저기요. 활이야? 활은 좀 약하지? 이리 와. 이리 와. 유격대. 너희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갈 필요가 있니? 방하고 가. 방패벽! 쏙. 보스다. 금방 만나네요. 응, 다굴. 해치워라! 투창, 우리도 투창 있다! 어디서, 씨. 이리 와, 이리 와. 어디서. 승리. 오, 포로 좀 봐요. 도적단 만들어도 되겠는데? 용의 깃발 모으기 기록 갱신됐고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조각을 찾았습니다. 볼까요, 퀘스트? 깃발을 모았는데, 퀘스트가 이렇게 됐군요. 둘중 하나 만나는 거래요. 아, 이러면은 못 참죠. 제국 무너뜨리겠습니다. 저기요. 안 보이는 도바라는 뜻이겠죠? 도바. 약속한 대로 도와줘서 고맙네. 그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놈들과는 확실히 다르군. 용의 깃발의 모든 조각을 모았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훌륭하군.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이 깃발을 펼치면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야. 어휴, 임무가 왜 이래? 자네는 명백히 하늘에 크게, 에? 자네는 명백히 하늘이 크게 쓰기 위해 선택한 사람일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보이는군. 자네를 배너로드라 부르고 싶네. 아! 이래서 배너로드구나. 와. 이제 깨달았어요. 좋아, 그럼 이 저주받은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는 내 생각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네. 자네 스스로 국가를 세우거나 기존 국가를 지지할 수 있다네. 워밴드랑 비슷하네. 워밴드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죠? 저는 워밴드에서는 반란으로 많이 했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도움에 감사하고, 전 아직,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더 해야 되나? 방금 대화가 바뀌었죠. 어떤 안구를 삼게 될지 고민이다. 자네는 선택을 해야 하네. 하지만 현명히 고르게. 나는 한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네. 어느 쪽도 팔라이크 사람들을 되살리지는 못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적절한 복수가 될 걸세. 그렇다고 합니다. 메인을 좀 보죠. 일단 깃발은 모았고요. 그녀를 만나서 주장을 또 들어보래요. 이래도 돼? 당신은 아르자고스에게 당신이 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당신이 제국을 건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요구조건을 추측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랜 사티어에 도달하시오. 병력을 100명 모으시오. 독립된 클랜이 되시고요. 정착지를 확보하세요. 이런 식이네요. 이건 워밴드에 나오는 거랑 약간 비슷한 형식으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네요. 반제국 세력 만들기. 지지하기는?
아르자고스는 당신이 제국의 반기를 든 왕국들에게 용의 깃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와, 이것도 재밌겠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파워업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스티아나 말도 들어볼까요? 자, 에피크로테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대화로 왔습니다. 오랜만이요. 약속한 대로 와줘서 고맙네. 제국 세력 만들기도 떴네요. 자네에 대한 전설을 꾸며내야겠군. 자네의 탄생에 대한 신의 예언 같은 것들 말세. 지금은 자네를 무례한 야만인들에게 신의 분노를 내리는 자 배너로도 나체하겠네. 뭐 똑같네요. 이 저주받은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는 내 생각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네. 서로 국가를 세우거나 기존 국가를 지지할 수가 있네. 귀중한 도움에 감사합니다. 갔습니다. 퀘스트 주는 거는. 아, 좀 고민되는데. 반제국도 재밌을 것 같고 제국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둘중 하나 선택을 하면 둘중 하나 못하겠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일단은 어디서 생활을 하면서 좀 성장을 할 건데 이 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바라고스 성으로? 못 가네? 얘네 어떡하지 그러면은? 우리 애들? 아예 못 들어가네요? 애들 버려. 일단은 눈밭에 가서 전 수련을 하겠습니다. 하여 어쩔 수 없죠 뭐. 약탈자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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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디 상단 매복, 상단 매복 한번 해볼까? 나는 도발하고 하오. 나는 라메논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자네 알다시피 상단 도적대 때문에 위험하오. 어떻게 할 생각이오? 디아트로 이동할 예정일세. 그 상단을 돕겠습니다. 이걸 일단 하죠. 큰일 났다. 해적 16명이네요? 어떡하죠?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얘들 와봐. 아니, 어떻게 걸려도 그렇게 걸려. 나 해적 16명 지금 처음 보는데? 상단을 방패막이로 줘야겠다. 나 여기 서서 방패 들어. 상단이 몸을 대줄 거야. 너무 센데? 잠깐만. 진짜 너무 센데? 기마 강탈자는 뭐야? 저 돌산에 있네요, 친구들. 그렇지, 잘 싸운다. 의외로 잘 싸웁니다. 진영이 굉장히 좋네요. 돌 덕분에 얘네들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다 잡은 거 아닌가? 성공. 관계도 증가했고요. 제때 도착해서 기분이 좋소. 보답을 하겠소. 800원 매력 점수. 이래저래 많이 올라갔네요. 도적무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화 좀 해보죠. 난 도발하고 하오. 당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도적 문제로 항상 고민 중이야. 내가 소탕하기를 바래? 도적을 두 무리 정도만 잡아다 줘. 내가 그두 명을 처리해 주겠어. 500원 준대요. 돈도 준다네? 마을 퀘스트인데? 근데 이 근처에 도적이 있어야 잡는 거. 예스. 예스. 돌멩이 던지지 마! 어이구! 미친놈이야! 어이구! 물량으로 밀어라!
깃발 있으면 안 진다며. 이기긴 했네요. 아, 그렇게 못 싸우면 안 되는데. 그렇지, 베테랑이면서. 아, 베테랑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베테랑, 아, 좀 베테랑 같지 않았어. 자, 잡죠. 이번에 체력이 없어서 저는 대기만 하겠습니다. 14명은 잡을 수 있지? 빠른 결과. 5명 죽었네? 좋아요. 150원 노액. 아,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 대박. 도적물이 퇴치했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 관계가 증가했습니다. 상단 매복 있다. 아, 상단 매복 하겠습니다. 또 어디 보자. 이번 거는 이쪽으로 발타크 한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뭐 찍을지 정했습니다. 제 캐릭터 의술을 좀 찍겠습니다. 너무 회복이 안 돼요. 의술이 이건가요? 아싸,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캐릭터의 체력이 증가합니다. 잃은 체력의 30%를 회복합니다. 너무 좋다. 회복 속도가 증가하고요. 현장에서 이동 속도가 3%. 어, 너무 좋은데? 둘 다 좋은데? 아, 이게 회복력은 진짜 압도적이네요. 근데 이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게 이게 너무 땡기네요. 일단 여기 가겠습니다. 어, 됐다. 초온도죠. 장다이랑 겹쳐서서, 그렇지. 일로 돌파시키지 마! 와, 낙타, 낙타! 낙타 바리게이트 너무 좋아. 온다, 온다. 아, 잡았다. 오케이. 최대 도착해서 기분이 좋소. 자, 퀘스트 깼고요. 어, 약탈자 24명. 아유, 맛있겠다. 곡물 왜 이렇게 비싸? 뭐야? 1600원 준다고요? 감사합니다. 어? 레벨업 했다! 아, 이거 이름 너무 좋죠? 레벨업을 꽤 자주 해주네요? 사냥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 활력으로 갑니다. 아! 활력 왜 안 올려져? 팔이 한 개는 아닐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 의술. 자, 의술. 배우는 법. 정착지에서 다친 병사들을 치유하십시오. 어떡해요? 와, 이런 게 있구나. 무기 속도랑 무기 피해. 야, 대박. 예이. 예이. 아, 눈이 있는 데가 별로 없네요, 이제. 나이트쇼가 왜 이렇게 풀리고 있어. 안 돼, 더 추워야 돼.
날씨 너무 풀리는데? 눈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TR로 가야 되나? TR도 눈이 다 녹고 있어요. 와, 이거, 이거 아니야. 이러지 마. 로카나의 조쿨로스는 도적무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 오, 좋아요. 난 도발하고 하오.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소탕하기를 바라는 건가? 몇명 잡아오면 될것 같아. 두 명을 처리해주겠어. 오, 돈도 주고요. 어디, 나타나 줘야, 오, 너무 좋아, 이 캐스트. 여기 하나 바로 나오네? 우와. 캐스트 클리어? 가문 뒤에 올라갔나 봅니다. 이건 못 참죠. 어디 우리 가문이 동료 한명더 늘릴 수 있고요. 다음 티어는 200을 더 올려야 돼? 너무하네. 추가된 가문 부대. 이거 4레벨까지 올려야 메인이었죠? 이거 진짜 빡세게 올려야 되네. 가문 부대 추가 동료 제한, 가문 규모 증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퀘스트 깼으니까 돌아가야지. 저기요. 뭐야? 두 개가 아니었어요? 안 됐네. 처리가 안 됐네. 8명짜리는?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저기요. 왜 저렇게 빨라? 27명. 제발 저건 내 거야. 제발 맛있겠다. 경험치가 되라. 경험치가 되라. 퀘스트가 제가 어디서 받았죠? 로카나 깨졌나 보네? 아닌데? 아, 왜 아예 된 걸로 안 돼? 좀 떨어졌어. 허허. 오, 36명. 뀨! 와, 위에서도 막 내려오네. 안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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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싸운다. 먹이가 많구만. 나 올라가게 해주면 안 될까? 너무하네. 이 정도 올라가게 해주지. 어디서 도망을 가. 그렇지. 근데 이거 언제 깨줄 거야, 캐스트? 얘네를 완전히 와해시켜야 되나? 아니, 캐스트가 아직도 안 깨진다고? 에반데? 두 명. 두 명은 알아서 제거해주세요. 어때? 168골드 노예. 됐다, 됐다, 됐다. 캐스트 클리어. 캐스트 클리어 돈 받았고요. 친목질도 해줬고요. 바르노바폴. 캐스트 있습니까? 밀렵꾼 부대, 이건 뭘까요? 나는 도발하고 하오.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 문제가 좀 있어. 몇년 전에 무드지 공방에 쓸 가죽이 필요해서 사냥꾼을 고용했는데, 사냥꾼들이 깡패, 전에 했던 거네. 아, 내가 뭘 하면 되지. 아, 저기로 가서, 깡패들을 없애달라. 알겠습니다. 됐다. 됐다. 밀렵꾼과 싸우기. 혼내줘! 왔다, 왔다. 아유, 뭐야, 활을 코앞에서? 미친놈들 아니야, 빨리 가서 다 패줘. 아이고, 등 아파. 등이 아파도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한다.
자, 밀렵꾼 부대 퀘스트 완료. 아, 근데 임금이 너무 나가서 돈이 안 모입니다. 아, 큰일 났는데요? 눈이 빨리 와줘야지 될 텐데. 일단은, 여기 곡물을 사서, 저기, 바르노바폴에 팔겠습니다. 이게 좀잘 팔리네요. 한번, 플렉스 해보래요? 550개 사서, 무게가 너무 넘는데, 기어서 가. 이 무역의 힘은, 이거 너무 느려서 도적도 못 잡을 거 아니야. 빨리 가, 얘들아. 몇 날, 며칠 동안 갈 거니. 자, 밥차 왔습니다. 밥차가 왔어요. 곡물 밥차가 왔습니다. 무역의 효과를 좀 볼, 아, 이 정도도 뭐두 배로 남기는, 아, 이것보다 더 남을 줄 알았는데. 아, 이 정도 팔면 딱될것 같죠? 이러면은, 아, 드디어 만 원. 레벨업! 이게 뭔 고생이야. 한 발도 맞지 않겠다. 아이고! 어디서 도망을 가! 넌 뭐야? 와, 당검 진짜 짧다. 나 방금 맞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몇킬 했죠? 잡았다, 이겼다. 아이고. 어이구. 어디서 단검으로 이길라 그래? 양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이겼다. 어우, 됐나? 아니, 저기, 저 멀리 한명 있는 것 때문에 안 끝나는 거야? 뭔 게임이. 아, 드디어 만났구나. 보고 싶었다. 피투성인 거 보니까. 그래서 막고 왔나 본데. 방금 허르가 죽었다고요?
검사 허루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죽었다고요? 잠깐만, 잘못 본게 아니었어요? 죽었네? 아니, 임금만 잔뜩 퍼먹고 갔잖아. 아니, 아니, 이런 게 어딨어?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저 많이 찍었어요? 하나씩 보죠.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장에서 이동 속도가 3% 빨라집니다. 시력 회복 속도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동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가 치료. 운동 능력은 설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운동 능력이랑 뭔 상관이죠, 말투주가? 지구력. 제작 스태미나 회복 속도가 상승하며 포로 수용 인원이 증가하며 포로가 탈출 확률이 감소합니다. 부대 한도가 증가합니다. 둘다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작인데 제작을 잘안쓸것 같아서 제가 좀제 취향이 안 맞네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체력 90% 이상일 때15% 데미지가 증가하고요. 군수 프로젝트가 빨리 됩니다. 아, 하루 죽은 것 때문에 정신이 없네. 체력이 50% 이하일 경우 버서커 같은 거네요. 데미지가 20% 상승하고요. 임금이 줄어듭니다. 광전사로 가죠. 광전사. 이것까지 딱 됐나 보구나. 양손 무기로 방어 자세를 취하면 화살을 빗겨 칠 수가 있습니다. 오! 소유한 영지의 주둔군이 전투를 통해 얻는 경험치가 10% 증가합니다. 이건 뭐 선택지가 없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150인가 보네. 의술 하나 더. 이렇게 됐습니다. 무기는? 무기도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너무. 아, 이러면은 노즌도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동료 없어졌어. 아니, 나 이렇게 죽을 줄 몰랐는데. 일단은 공방부터 짓겠습니다. 동료가 임금을 많이 먹었거든요. 임금 68로 줄었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동료를 안 모을 걸 그랬는데. 동료를 계속 키우려고 그랬거든요. 워밴드처럼. 그래서 동료 무쌍을 보고 싶었는데 동료가 너무 편하게 가버렸네. 그것도 약탈자한테. 장비를 좀 맞춰줘야겠다. 노즐이는 제 형제니까 장비를 맞춰줘야겠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공방. 털이 마음에 드는 동료였는데. 레벨업! 그만 가. 어우, 씨. 와, 여기서 던져놓는 거지. 너무 심하네. 자, 지금 여기 왔습니다. 양모랑 맥주, 그리고 여기에 리넨이 있어서 왔어요. 드디어 살수 있겠죠? 누구의 공방이요?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운영? 이런 걸로는 얼마나 벌수 있는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공방을 사고 싶소. 그냥 금액만 나오네. 일단 사죠. 아, 불안한데. 금액만 나오는 거 불안한데. 일단 삽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좀 물어볼 수 있나 이러면? 무두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아, 이런 건가 보다. 다시 생각하기. 대장간. 모든 잠깐만 좀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될까요? 여기가 그뭐 벨벳 한번 해볼까? 가장 사치스러운 것중 하나다. 아, 고민되는데 구글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공방을 찾아보니까 아 잠깐만요. 주변을 좀 보고 정하래요. 그러니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거. 여기 소속된 마을은 비시브롯이랑 부키츠라는 마을이 소속돼 있네요. 여기랑 여기죠. 여기서 이제 소가 나오고요. 양이 나오네. 그럼 가죽을 하면 되나? 무두질 같은 거 하면 되나? 아,
여기 나오네. 무역에 관한 소문. 어머르나 11회에 더 비싸게 팔수 있다. 아,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였구나. 양모랑 지금 생가죽이 많이 나가죠? 굉장히 좋죠? 이거 두개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좋고, 곡물도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 양모 직조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가 리넨이었죠? 그리고 저기가 맥주인데, 양모가 제일 많이 남았으니까, 양모를 이걸 그냥 그대로 제가 갖겠습니다. 구매를 해서. 저기요, 혹시 늦어서 다 퇴근하셨나요? 아니죠? 자, 좋아요. 이 공방을 사고 싶소. 생각해보니 생산 품목은 바꾸고 싶지 않군. 이대로 계속하시오. 이걸로 가죠. 양모로 옷감을 만듭니다. 네.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 깜짝이야. 뭐야. 왜 이래, 이거. 제 겁니다. 수익 같은 거를 보면 되나, 클랜으로? 기타. 어딨죠? 아직 안 뜨고요. 양모, 여깄다, 여깄다. 양모 직조가 돼 있고요. 이건 뭐 아직은 완성이 안 됐나 봐요. 어, 여기 변경도 할수 있네. 2000디나를 내면은, 어, 싸네요. 이렇게 공방 하나 세웠습니다. 아, 되게 복잡한 거 같기도 하고. 일단은 공방 하나 세웠으니 편하게 하겠죠. 근데, 아, 검사 죽은 거 너무 충격적이네. 검사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동료 그냥 영원히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동료 다 죽으면은, 동료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료 없이 살아야 되나? 아, 너무 황당한데 이렇게 죽을 줄 몰랐네요. 어벤드에서는 아예 안 죽었잖아요? 아, 좀 아쉽습니다. 약탈자한테 갔다는 게. 그래도 눈도 다시 왔고, 약탈자 맛있겠다. 그만해. 그만해. 그만. 얘다 어디 갔냐? 어, 나무, 나무. 오, 잠깐만. 너무 위험해. 그만 던져. 그만 던지라고. 그만 던져. 그만 던져. 그만 던져.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 자, 임금 이제 갱신됐나? 아, 됐다. 공방 수입 86원. 아, 좋아요. 예.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됐죠. 아,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공방 수입이 들어와서 너무 이상하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양모 잘 팔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니면 86원이 많은 건가? 맨날 주니까? 원래 워밴드에서는 일주일에 500원 줬죠. 많이 주는 게. 그런 거 생각하면 일주일로 계산하면 괜찮네요. 어, 많이 주네요. 아, 드디어 이렇게 공방 하나 세웠습니다. 공방 3개까지밖에 못 짓나 보다. 그쵸? 지금 단계에서. 나중에 티어 올리면 여기 안 써있는데 많이 올리면 공방 더 지을 수 있나 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공방도 확인했고. 아, 재밌게 즐겼다기엔 좀 아쉽네요. 허르가 죽어서 그런지. 아, 첫 번째 동료였는데.
처음으로 먹은 동료가 숙련도 200짜리길래 숙련도가 200에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 이제 대기만성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버렸죠, 약탈자한테.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메인을 통해서 배너로드에 대해서도 나오게 됐고요. 병사수는 어차피 모으면 되니까 정착지를 먹는 게좀 중요하네요. 티어도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봬요. 도바!